오늘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치소로 돌아가던 중 호송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틈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도주한 피고인 오모 씨는 헤라펠리스 펜트하우스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6개월간 재판을 받아왔으며 오늘 돌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경찰은 주변 일대를 수색하고 있으며 CCTV를 확인해가며 어딜 가려고요? 로건, 우리 루나, 우리 루나 만나러 가야 돼요. 우리 루나한테 엄마 사라했다고. 거긴 이미 경찰이 다 깔려있어. 잡히고 싶으면 가시던지. 안 돼. 우리 루나, 우리 루나 어떡해요. 사람을 둘이나 죽여놓고 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역시 당신 참 소름 끼치는 여자였어. 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일한 목격자가 사라졌으니까 영원히 덮어질 거라고 착각을 했나 본데. 어떡하죠? 수련 씨가 죽기 전에 다 말해버렸는데 당신이 내 동생을 죽였다고. 동생? 동생이라고? 그래요. 내 동생. 내 동생 민서라. 이제야 만나게 되네요. 내 동생을 죽인 사람을 찾으려 한국까지 찾아왔는데 그게 혹인이 당신이었어. 왜 그랬어요? 응? 왜 죽였어요? 왜? 그 불쌍한 애를 도대체 왜? 수련 씨는 당신을 믿고 기다렸어. 자수하겠다는 네 말을 믿고, 네가 설아를 죽인 범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줬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뒤통수를 쳐. 그때 수련 씨가 날 말리지만 않았어도 난 당장 달려가서 널 죽여버렸을 거야. 그럼 수련 씨도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거고. 아니야, 내가 수련아니 죽이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마! 네가 주단대랑 손잡고 수련 씨를 치려고 했잖아. 근데 그거 알아? 수련 씨는 그걸 알면서도 당신을 끝까지 보호해주려고 했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네가 그딴 짓을 해? 넌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죽어야지. 이 사이까지도 없는 발염치한 여자야. 뭐라고 안 들려?